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공을 단번에 풀어내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 이렇게 기세가 오른 NH 농협카드인데요. 과연 여자 복식조에서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김민아 선수가 첫 우승을 또 네. 이번 시즌에 만들어냈죠. 그렇죠. 이번 개막전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일단 초구 풀이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쇼스 캡틴 김세현. 지금 뒤돌리기는 우선 얇은 두께로는 좀 불편하고요. 네. 빨간 공이 먼저 움직이는 두께 설정에서 이제 스트로크를 이용한 뒤돌리기 공략이 돼야 되는 배치였습니다. 김세현 선수 단식 16승 18패, 복식 12승 1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회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득점 성공. 김세현 선수 헤어스타일이 한 순간에 네. 기어진 모습이죠. 네. 아주 두꺼운 두께로 밀어줬던 자 키스 나지 않으면서 네. 연속 득점 성공입니다. 정말 제대로 두께 공략이 좀 되지 못했던 옆돌리기였는데. 자, 마지막에 이제 키스의 위험이 있었죠. 네, 잘 피했고요.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공략했던 옆돌리기와 조금 비슷한 형태죠. 네. 내 공이 먼저 나가는 진행이 되는 거죠. 자, 포쿠션으로. 좋습니다. 이번에도 성공. 연속 3득점. 지금도 회전량을 잘 살려내면서 확실하게 포쿠션 각도 만들어진 득점이 됐고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투쿠션으로 진행이 된 뒤돌리기.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내는 각도 형성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코너 쪽으로 바짝 들어가는 아주 긴 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단식 12승 6패, 복식 7승 8패의 김보미 선수. 김보미 선수 지난 시즌에 단식에서의 승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첫 공격 잘 풀어냈습니다. 뱅크샷 득점. 아주 정확한 두께로 맞춰낸 원뱅크 걸어치기.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뒤돌리기. 좋아요. 네, 득점 성공이죠. 정확하게 또쓰리 쿠션으로 진행을 시켰던 뒤돌리기. 지금 같은 각도에 이제 옆돌리기가 키스의 위험이 아주 높은 배치예요. 아, 역시나 키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내공의 움직임과 첫 번째 일목적과의 움직임의 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각도가 있는데, 형태로 눈으로 이제 기억을 해둘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김보미 선수가 빼내려고 한번 해봤는데, 자, 바로 키스가 나왔습니다. 오. 손흥민 선수의 공격, 빗나갔죠? 네. 상당히 빠르게 공격을 또 시도해봤는데, 최혜민 선수. 더블 쿠션이었죠. 네. 장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형태에서 코너를 돌아나오고 말았습니다. 양팀 초반 흐름이 팽팽합니다. 3대 3. 자, 짧은 각도네요. 네. 김민아의 공격.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각도. 바로 꺾임이 생기면서 전체 각도가 맞지를 못했는데, 김민아 선수, 사실 뭐첫 경기, 첫 출전이다 보니까 지금 전혀 이제 감각이 아직 돌아와 있지 않은 네. 상황이죠. 이번엔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슈원스키아전드는 지난 시즌 벤치타임 직후 공격 성공률 28%. 오성욱 선수의 지금 코칭을 네, 한번 받았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공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죠? 네. 네. 아주 긴 각도의 쓰리뱅크. 네, 시도를 합니다. 아하. 아주 조금 모자랐는데, 네. 자, 지금 같은 각도에서 정말 약간의 스피드 차이. 네. 네. 조금 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키면 각도가 길어져요. 자, 좁은 각. 네. 득점 성공입니다. 김보미의 득점. 이번 시즌부터 뭐첫 선보이는 지금 여자 복식인데요. 김보미 선수의 지금 초반 뭐 득점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두꺼운 두께 앞돌리기. 오,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좀 운이 따라준 네. 득점이었죠. 빨간 공의 진행을 보시면, 아, 키스를 저렇게 빼기는 쉽지 않은, 네. 일부러 저렇게 보고 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키스가 행운으로 빠진 득점이 나와주고 말았네요. 다음 공 배치 너무 좋습니다. 자, 회전 잘 살려놓고, 좋아요. 네. 순조롭게 다음 득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속 3득점. 이 이닝에도 김보미 선수가 3득점 해줬는데, 지금 NH 농협 카드 그린포스에 지금
지금 모든 득점을 김보미 선수가 해내고 있습니다. 횡단. 아, 각도가 조금 더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빨간 공과의 키스, 목적 구간의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두께 사용을 좀 많이 했죠. 옆 돌리기. 타임아웃. 타임아웃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선수가 네. 상의를 해도 되죠. 그렇죠. 자, 마지막 키스가 키스 나지 않았는데 내공이 짧게 진행이 되네요. 조금 더 끌림이 유지가 됐어야 되는 네, 각도. 네, 살짝 밀림이 생기면서 짧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아 선수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또 예민한 앞돌리기 짧게 시도해야 돼요. 오, 길게 시도했네요. 아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 번의 공격 모두 실패하고 말았던 김민아. 최근에 뭐 우승 경험이 있는 김민아 선수인데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김민아 선수도 각도가 만들어진 순간에 바로 자리로 들어가는 네. 모습이 보였죠. 비껴치기. 오. 쿠션. 네. 뭔가 지금 섬세함이 좀 필요했던 배치인데, 네. 김보미 선수의 지금 공격, 네.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길게 세워친 진행. 와. 네. 대단합니다. 김보미 선수. 오늘 감각이, 네. 네. 지금 아주 절정에 다다른 듯한 좋은 득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이닝도 공타로 놓친 이닝이 없었고요. 지금 그 7점을 모두 혼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 두 점만 더 만들어내면 또 세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김보미 선수 잘 되고 있을 때 조금 더 시간 사용하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빨간 공을 지금 선택을 한다면 아주 얇은 두께로 밖에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시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코너로 풀어내네요. 와, 이번에도 성공. 정말 세포인트, 절정의 샷감을 선보이면서 네. 세포인트에 먼저 도착합니다.
지금 이 각도 아니고서는 득점을 해낼 수가 없는 빨간 공의 위치였는데, 완벽하게 회전 빠진 상태에서 코너로 들어가는 또 멋진 진행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가 좀 불편해요. 마지막 한 점. 멋지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김보미 선수. 마지막 세트포인트 상황에서도 불편한 자세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2세트 바로 승리를 따냅니다. 마지막 득점까지 아주 어려운 자세에서 스트로크를 해줬는데, 정말 나이스 샷. 좋은 득점이 이렇게 나오면서, 3점을 무려 3번. 연속으로 쳐내면서.